오늘 할 이야기는 갯벌 탐사 대 넌 누구니? 입니다. 넌 누굴까? 잠시 아이들은 잠을 자두셨습니다. 부모님들을 위한 문제입니다. 무엇이 보이십니까? 부모님을 말했는데 우리 남학생이 말합니다. 크게 말씀해 보시죠. 뻘빼를 끌고 가는 사람, 우리 어르신들께 물어보면 인생이 보인다라고 말할 텐데 젊은 친구는 뻘빼라는 게 보입니다. 바로 이곳은 갯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뭘 가져왔냐면 우리 주변에 갯벌 축제가 되게 많아요. 가보셨나요? 네. 가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많이 가보셨다고 하지만 다섯 분 손드네요.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창에 갔더니 고창 갯벌 축제가 있고요. 혹시 갯벌이 안 보이고 장어가 보이시죠? 네. 오른쪽에 갔더니 무안의 황토 갯벌도 있습니다. 다음 또 있어요. 오, 한 것 보니까 낙지가 보이는 겁니다, 지금. 낙지도 보이고요. 꼬막도 보입니다. 갑자기 배가 고파지시죠? 아니에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다? 그렇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갯벌. 네, 고맙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네, 뻘배 대회도 있습니다.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우리 가까운 또 순천만 해도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갯벌 혹은 갯펄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쭉 찾아봤더니 이렇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핵심은 아래쪽입니다. 갯벌, 갯펄보다 의미가 더 넓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갯벌이라는 단어를 쓰려고 합니다. 뭐라고요? 갯벌입니다. 좋습니다. 제가 영상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어려운 단어들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갯벌이 형성되는 과정을 조금은 지질학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설명을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원래 강의할 때 반드시 과학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1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갯벌 강의를 온라인에 올라와 있습니다. 굳이 남이 했던 말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관심 있는 자는 찾을지어다. 찾아서 갯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데요. 이 정도 상식은 알면 좋겠다 싶습니다. 세계에 5대 갯벌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한민국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네, 들어간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랑스러워요? 안 자랑스러워요? 그렇지. 그러면 갯벌을 보호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오늘 강의 끝났네요. 네, 갯벌을 보호해야 된다. 이 정도만 우리가 같이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 중에 우리는 남쪽에 살고 있으므로 또 남해안 갯벌 쪽도 좀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서남해안 갯벌에 이런 식으로 쭉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갯벌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으니 찾아가도 좋을 듯 싶습니다.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갯벌에 가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렇죠. 따라합시다. 첫째도 안전,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서는 안전하게 갯벌 체험 못합니다. 둘째도 안전. 네, 영원히 안전하게 갯벌 체험 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쭉 찾아봤더니 각 도마다 갯벌을 이렇게 관광 상품으로 홍보하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즐겁게 한번 찾아가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수요일엔 바다톡톡은 저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빨간색 테두리 누구입니까? 잘 보세요. 누구입니까? 감사합니다. 접니다. 저. 특히 저 빨간색 강의는 제가 조회수를 확인할 테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여기 두 군데 있고요. 오늘 또 교수님께서 또 엄청난 말씀해 주실 거니까 그때 질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것만 갑시다. 갯벌, 갯벌의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 무슨 갯벌이요? 모래 갯벌. 모래니까 모래가 많겠죠. 두 번째, 펄 갯벌입니다. 따라할까요? 펄 갯벌. 약간 진흙 같은 작은 입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기에 빠지면 재밌겠죠? 저기 빠지면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두 개가 섞여 있는 혼합 갯벌. 네, 혼성 갯벌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중요하진 않고요. 우리나라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고민과 고민 끝에 어려운 이야기 절대 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는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갯벌에는 도대체 어떤 녀석이 살고 있으며 그 녀석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찰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한편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갯벌 생물의 이름을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고심 끝에 준비한 학습지를 갖고 계실 겁니다. 한 장씩 들어보실까요? 네. 이 학습지는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려보실까요? 이 학습지는 무려 컬러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종이를 버리는 자는 제가 끝까지 쫓아가서 다시 드리도록 할 테니 학생들 연필 준비하시고 저랑 함께 갯벌 생물 단 몇 가지라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준비됐나요? 네! 좋습니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제가 가장 싫어했던, 혐오했던 생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만 봐도 그래. 진짜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바퀴벌레인 줄 알고 도망 다녔는데. 그렇죠. 알고 봤더니 그렇습니다. 혹시 이름 아신가요? 네. 따라해 볼까요? 갯강구. 네, 바다의 청소부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생물입니다.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단 혐오스럽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끔 유튜브 찾아보면 갯강구를 먹는 이상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절대 그랬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생물 갑니다. 우와, 어떻게 여기서 흰색이 보이지? 이야,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뭐 생겼어요? 갯지렁이의 역할 아시죠? 숨구멍을 내어줍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친구 이름은 원래는 갯지렁이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갯지렁이. 네, 혹시 자녀분들 중에서 글씨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 공부하세요. 써드려야 됩니다. 제 강의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도 있습니다. 이제 좀 색깔이 좀 보이시나요? 네, 아까 친구가 말했던 흰이빨 참갯지렁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해양보호생물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역시도 해양보호생물종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갯벌에 가서 생물들을 잡을 때 그냥 잡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하고 잡으십시오. 내가 너를 잡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돌려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갯벌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갯지렁이를 보셨습니다. 벌써 두 개 끝났습니다. 더 해볼까요? 갑니다. 갯장어. 와우. 혹시 장어를 먹어보셨나요? 네. 갯장어 드셔보셨어요?
아래턱이 튀어나온 녀석은 갯장어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자, 갑시다. 여기 보시면 요즘은 제철 맞은 갯장어라고 나와 있던데 제가 찾아봤더니 갯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각보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모라고 해서 먹는 거 좋아하시는데 하모가 뭔지 모르고 드셨죠? 네, 이빨이 날카롭고 잘 문다 라는 개, 그 뜻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먹을 때 제대로 알고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장어의 종류입니다. 오, 아까 친구가 말한 건 아마 뱀장어 같은 것 같아요. 아래턱이 튀어나온 녀석들. 안 하고도 드시죠? 못 먹어도 고? 안 하고? 예, 안 하고인데요. 여기 흰색 점이 있는 게 안 하고 정도 됩니다. 다음, 갯장어는 알고 계시다시피 샤브샤브. 배 쪽이 은백색에 가깝고요. 먹장어, 저희 아버님이 좋아하셨던 겁니다. 꼼장어라고도 합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핵심은 갯벌에서 뭐가 나온다? 장어가 나온다. 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게 갯장어입니다. 적고 계십니까? 좋아요. 조금 있다가 물어보고 통과된 자만 오늘 저녁밥을 먹을 겁니다. 네. 야, 이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제 서서히 어려워집니다. 아시는 분? 어? 아, 네. 거북손. 그래요? 네. 요런 거 혹시? 네. 그렇다면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귀엽다는 단어가 나와야죠. 귀엽습니다. 답이랑 같이 볼까요? 네, 민챙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민챙이. 네, 저는 사실 먹어본 적은 없는데요. 요리로도 해 먹나 봅니다. 민챙이입니다. 귀여워라. 넘어갑시다. 이제는 좀 아는 친구들이 등장합니다. 예, 이 친구들. 비슷하죠? 네, 왼쪽에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사진인데요. 되게 유사한 걸 제가 가지고 오느라 눈이 빠질 뻔했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따라해 볼까요? 청둥오리. 가끔 청둥오리들이 호수에 떠다니는데요. 그럴 때 친구들이 하는 잘못된 행동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돌 던지지 마세요. 절대로 생물들에게 돌 던지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청둥오리입니다. 다음 갑니다.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요.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학습지 잘 보시고 빈칸 채워 가세요. 조금 아시겠죠? 친구. 논병아리. 예, 고맙습니다. 대답해 주셔서.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앞으로 해도 기러기, 뒤로 해도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기러기. 네, 생각보다 어른들도 기러기를 잘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하는 거는 갯벌에 사는 생물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것도 있고요. 뭐 전 세계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공통적인 것들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 많이 있을 겁니다. 기러기. 귀엽죠? 예. 저보고 개라고 욕한 건 아니죠? 네. 우리 친구들 대부분 개 하면 꽃게만 먹어가지고.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귀여워라. 잘생겼죠? 달랑달랑. 집게를 들고 달랑달랑달랑 가는 모습들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 친구 이름 따라할까요? 달랑개. 예, 개자가 틀렸습니다. 어이입니다. 네, 어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달랑개.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개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 농개. 그렇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네, 비슷하죠? 앞에가 왕집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 농개입니다. 농개는 앞에 무거운 녀석을 들고 다닙니다. 왜 무거운 걸 들고 갈까요? 혹시 알아요? 왜요? 다른 게 잡아먹으려고. 제가 농개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자기 힘을 과시하고 아마도 우리가 짝짓기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색깔이 무슨 색인가요? 네, 얘는 흰 농개입니다. 농개 중에도 색깔이 흰 녀석들은 흰 농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우, 맞네요. 이 흰발 농개들은 되게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저 집게에 한번 손을 넣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고 싶습니다. 두렵습니다. 넘어가죠. 잘하네. 그래요. 생긴 게 약간 그거랑 비슷한데요. 잠깐만 보겠습니다. 쏙 잡는 모습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십니다. 네, 저는 안 잡아봐서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땅 깊이 있거든요. 한 몇 센티미터, 3, 40cm인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깊이 있고요. 이 친구한테 어떤 기구를 집어넣으면 기구가 이 친구를 자극해서 물고 올라옵니다. 그때 잡아내는 건데 말은 쉽죠? 해보시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보셨습니다. 쏙 올라옵니다. 많이 비슷하죠? 네, 이거는 알 것 같아요. 이거는 보리새우입니다. 보리새우. 네, 친구들 이름 한번 적어보세요. 보리새우입니다. 학습지를 만든 저는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잘 쓰시고 단 몇 개라도 꼭 기억해서 가셔서 갯벌 체험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네네. 색깔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왔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갯가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갯가재. 네, 생물 이름이 틀렸다고 해서 흥분할 필요 없어요. 뭐 저라고 다 알겠습니까? 갯가재입니다. 참 아름답네요. 이제 새도 한번 가볼까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저새입니다. 저새. 저새. 부리 모양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끔씩 갯벌에 가셔서 멀리서 쳐다보면 이런 새들이 가끔씩 오는데 그때마다 부리 모양을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학. 저도 한때는 학밖에 몰랐습니다. 네,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바로 두루미입니다. 네, 뒤에 검정색도 좀 보시고요. 생긴 모습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루미입니다. 학이라고 해도 될까요? 한번 찾아봅시다. 다음 갑니다. 이 친구입니다.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까치라고도 나왔어요. 까치. 그럴 바에 까마귀라고도 말도 해보죠. 네, 여기는 조금 깁니다. 물대새인데요. 머리가 검정색이어서 검은 머리 물대새입니다. 적을 시간 조금 드리겠습니다. 검은 머리 물대새. 적을 때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바닷가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종류가 다양합니까? 지금 보고 계신 생물의 종류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생물들이 지금 바닷속에 많이 있습니다. 미세 조류까지 합하면 어마어마할 겁니다. 오늘은 빼겠습니다. 물대새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요. 예, 염랑개라는 친구입니다. 염랑개. 따라해 봅시다. 염랑개. 네, 네, 좋습니다. 이런 개도 있습니다. 네네네. 모양 생긴 게 약간 그거랑 비슷하죠. 네, 그래서 얘를 우리는 밤개라고 합니다. 따라할까요? 밤개. 네. 지금 얼추 개가 네 마리가 나왔습니다. 4개가 나왔습니다. 그 네 가지 개도 한번 구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또 다시 밥상에 올라오는 걸 가겠습니다. 네, 이것만 봐서는 여러분께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방금 말한 게 왼쪽에 있는 참고막이고요. 가운데 있는 게 새꼬막이고요. 오른쪽 겁니다. 그렇습니다. 피조개입니다. 피꼬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영상들 중에 어떤 교수님께서 이 조개를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엄청 궁금하시죠? 찾고 싶으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얼핏 봐도 개수가 다르죠? 네,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장 많이 찾는 것들. 네, 네, 맞습니다. 맛조개 있습니다. 맛조개. 맛조개 드셔보셨죠? 먹을만 하지 않아요? 맛있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님 갑자기 그게 땡기시죠? 네, 홍합입니다. 홍합. 홍합. 그렇습니다. 아버님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뭐 드실 때 꼭 국물이 필요하죠? 홍합입니다. 홍합. 좀 더 가보죠. 네, 그렇습니다. 비슷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핏불 고둥이란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핏불 고둥. 네, 뭐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갯벌에 다양한 생물이 존재한다. 이 정도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강의들을 쭉 봤을 때 어떤 누구 하나도 갯벌 생물의 여러 가지 종에 대해서 설명하신 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틈새 공략을 한 겁니다. 나머지 강의는 찾아보시고 오늘은 생물만 관심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생물이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옆에 계신 엄마 아빠를 조르시면 됩니다. 자, 힌트 알려드렸습니다. 네, 예, 이겁니다. 그럼요, 낙지입니다. 낙지. 제가 어렸을 때 낙지 먹다가 목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 있습니다. 절대 드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맛있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네, 그 다음. 네네, 맞아요. 맞아요. 아모르불가사리. 약간 그 어떤 거 찾아보니까 뭐 외래종이니 어쩌니 하면서 약간의 불편한 생태계에 약간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요런 거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별 불가사리입니다. 네. 새 몇 마리 더 볼까요? 새입니다. 이거 봐야 알겠죠? 예, 비슷합니다. 네, 비슷합니다. 흙꼬리 도요입니다. 흙꼬리 도요. 오, 상당히 생물에 지금 제가 많은 욕심을 내고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그 학습지를 보시면서 집에 가시면 오늘 공부할 거 되게 많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괭이 갈매기입니다. 괭이 갈매기도 나타난가 봐요. 저는 잘 못 봤는데 갯벌에도 등장한다고 하네요. 괭이 갈매기. 아, 이제 그렇죠.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정말 귀여운 영상입니다. 보시죠. 말뚝망둥어입니다. 물고기입니다. 귀엽게 생겼죠? 오, 오호, 말뚝망둥으로 보셨죠? 이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예, 예, 좀 다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비단짱둥어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알아요. 귀엽죠? 네. 오, 색깔, 몸의 색깔을 보세요. 네, 이 정도 보시면 우리가 어느 정도 생물을 다 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되게 갯벌을 잘 보호하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소 파괴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렇게나 많은 생물들이 아직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바닷새는 또 갯벌에 있는 생물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입니다. 갯벌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다면 저 왼쪽에 보시면 해양환경정보포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가셔서 갯벌 생태에 대해서 각자 공부해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부모님이 공부하셔서 아이들의 입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양환경정보포털입니다. 자, 오늘 강의의 마지막은 이 부분입니다. 갯벌은 소중한 우리의 뭐라고요? 미래라고요. 정말 갯벌은 소중한 미래입니다. 이 사진이 아까 첫 번에 있었던, 처음에 보셨던 환경부에서 나온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갯벌을 통해서 많은 생물들을 관찰하고 자연을 보호하면 좋겠는데 갯벌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 오늘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고요? 교수님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갯벌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수요일에 바다톡톡으로 만났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우리는 갯벌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보시고 갯벌의 생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혹시 압니까? 이 중에서 훌륭한 갯벌 전문가가 나올지 여러분들이 그런 전문가가 되기를 희망해 보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